안녕하세요. 홍학사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급수, 무한급수의 수렴과 발산 조사하는 방법, 거를 결정하는 방법, 다시 한번 리뷰, 복습. 자, 첫 번째 뭡니까 일단? 예, 무한급수의 여러 가지 표현을 익히세요. 무한급수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리미트 시그마 일반항,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이퀄 리미트 n까지 AK예요. 그래서 1단계 일반항 잡고 2단계 뭡니까? SN 구하고요. 3단계 이제 그 SN을 n 이퀄 무한대로 쏴줘서 정말 수렴하는지 어디면 아니면 발산하는지를요 정밀조사 할 수 있어야 돼. 응? 정밀조사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단계별로 정밀조사하는 정밀조사법. 근데 모든 무한급수들을 우리가 수렴발산을 봐줄 때 그 방법으로 다 일일이 하기 너무 귀찮더라 이거야. 그래서 앞서 배웠던 거 한 가지를 먼저 이용해가지고서 좀 아닌 것들은 야 니들은 아예 깜냥도 안 되니까 그냥 제껴 게 하나 있다고 얘기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예, 무한급수가 수렴했다는 얘기는 해당하는 무한수는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거의 대우를 이용해서요 해당 무한수열이 일반항 잡은 다음에 리미트 n 이퀄 무한대 붙여봐. 일반항에다가 해당 무한수열이 만약에 0으로 가지 않는다면 해당 무한급수는요 볼 것도 없이 발산한다. 맞아요. 왜? 대우기 때문에. 그걸 먼저 써서 확인해 놓고. 그럼 선생님 그거 한번 해봤는데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때 AN은요 0으로 가고 있던데요? 그럼 얘는 수렴하는 건가요? 무한급수는 수렴하는 건가요? 아니죠. 수렴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죠. 그때 돼서야 어쩔 수 없이 아까 맨 처음에 했던 대로 정밀조사한다. 이렇게 정리했지. 이론 강의 때부터. 만약 이게 지금 잘 뭔 말인지 모르겠다면은요 바로 앞선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더 앞에 돌아가서 이론 강의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이론 강의를 철저히. 또는요 이거 바로 앞선 강의에도 선생님이 좀 오래 설명해 놨으니까 이번에 문제만 풀고 바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다음 같아. 수렴하는 급수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인도를 골라라. 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네 문제지. 네 문제. 그렇죠? 기억부터 천천히 풀 테니까 잘 따라와봐. 야 기억은 다음 같아 이제. 어우, 시그마 n 이퀄부터 무한대까지. 어, 보자마자 무한급수네. n 이퀄부터 무한대까지. 뭐야, 뭐. n하고 n 플러스 1분의 1. 이거야, 이거. 그쵸? 이것이? 알떠난. 이건 뭐예요? 야, 이거 설마, 그쵸? 이거는요, 그냥 1로 수렴한 선생님이 얘기해서 이건 너무 잘 나오니까. 이거 맨날 하지 말고. 아이 뭐 원숭이니? 맨날 나올 때 나올 때마다 한 다음에 맨날 부분수 쪼갠 다음에 1이구나 바보 같죠, 그렇죠? 이런 건 너무 잘 나오니까 이거 무한히 더하면은요 연속된 자연수의 곱분의 1을 무한히 더하면 1로 간다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수렴합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것 같아가지고서 좀 더 설명할게요. 이번에 마지막이야 이제 이런 거는 좀 익혀서 그냥 아이고 1이구만 수렴하네 가면 좋겠다. 응 좋겠다. 계속 하지 말고 지금 한 번 더 보여줄 텐데 이 바보짓 계속 반복하지 말라고 그냥 익혀버려요. 봐. 요걸 일단 어떻게 이렇게 보는 거야?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른다고 치면은 이렇게 돼. 야, 요거를요 물어봤고요. 이게 지금 일반항이죠. 그죠? 이 일반항이니까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요거 그냥 갖고 와봐. 이거 먼저 봐주는 거죠. 해당하는 무한수열이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무한대분의 찌찌요? 0으로 갑니다. 요 해당하는 무한수열 막판에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얘는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쵸?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면요 요쪽 부분을 쪼개요. 쪼개서 이거는 사실 리미트와 시그마가 합쳐진 거니까 이렇게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이퀄 1부터 어디까지 n까지요 ak 여기는요 k로 바뀌었죠. 변수가 시그마 안에 변수가 k니까 이렇게 얘가 곧 얘지 그치.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냐고. 아 이런 거 자유로워야 돼. 이렇게 표현 네 가지는요 왔다 갔다 자유로워하고 이론 때부터 주구장창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문제 풀면서 너의 V쌤이 너희들 어?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고. 안 되면은 수학 기호 표현부터 안 되고 이러면은요 니들이 아무리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결국에는요 등급 최고 등급을 맞을 수가 없어. 응? 해 하면 돼. 뭐 그쵸? 선생님 나 이거 모르겠네. 지금 다시 수열 다시 해 그러면 그쵸? 선생님 수열도 모르겠는데 수열 다시 하라고 그러면은 그쵸? 선생님 나 이거 부분수 모르겠는데요. 유리함수 유리식 다시 해. 유리함수 유리식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면 돼요. 아, 간다 이제 1단계 얘 쪼개야겠죠? 1단계 요놈 야, 쪼갭시다. 그렇죠? 그걸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이퀄부터 어디까지 잘 써라 이 창성아. 이해하겠습니다. n 얘는요 k 분의 1 셋 씩 쪼갤 수 있죠. 부분수 쪼개놓고 통분 캡뿌릴 k 1이니까 보상할 건 없네요. 다음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요. 잡히나? 여기서 쓸게. 아이씨 지워. 아, 위에다 쓸게, 위에다.
자, 이건 여기 하고 이제 대충 하고 말자, 이거. 그쵸? 이거 많이 했으니까, 여기다 쓸게. 얘는요, 리미트 n 이퀄 1대로 갈 때. 자, k 이퀄 1부터 넣어주면은요, k 이퀄, 글씨가 왜 이래. 1부터 넣어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많이 했잖아. 그쵸? 쭉 나가서, 어디까지입니까?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해서요. 어? 이렇게 해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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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얘랑 얘랑 남는데, 얘가 무한대분의 치치가 0으로 간다. 3단계 0으로 가니까 1로 간다. 이렇게 해서 1. 그죠? 그러니까 요 과정을 이제는 그만 반복하자고. 어? 이렇게 연습된 자연수의 9분의 1의 무한급수는 어디로 간다? 1로 간다는 거 알고 있으면 곳곳에서 유용할 수 있다. 그쵸? 알고 있으면 바로 지금 기억은 수렴이었고요. 그쵸? 수렴이었고 지운다 이제. 지우고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주 나오니까. 자주 나와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건요. 기억 하셨어요. 기억. 어? 기억. 어? 메모리 저장 저장 니은입니다. 니은. 아, 시그마 n 이퀄부터 원대로 시그마 n 이퀄부터 원대로 갈 때, 야 선생님은 이런 기억닌디그시나 이런 이렇게 막 네 개 들어있는 거 이런 거 문제 설명할 때 제일 힘들어. 한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 네 문제, 그쵸? 3n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분의 n. 요거요, 그쵸? 요거 갈까? 요거. 어, 얘는 땡큐. 완전 땡큐. 왜요? 이거 무한급수 수능하나 발생하나 물었는데요. 아, 선생님은요. 아, 맞아. 난 부시장한테 배웠어. 뭘 배웠어요? 이거 무한함수 수렴발산 조사하기 전에 요게 지금 일반항 AN이잖아. 1항부 AN이니까 1, 2, 3, 4 무한되는 거니까 얘가 AN 맞아. 일반항이니까 이거 먼저 조사하자고. 얘를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바꿔서요. 무한급수의 수렴발산 이전에 저 일단 일반항 알고 있으니까 요 일반항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냐? 해당 무한수열의 값이 0으로 가나 안 가나 봤더니 어디로 가요? 야? 3분의 1로 갔죠? 얘는 0이 아니죠? 막판에 계속 3분의 1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요, 3분의 1을 계속 무한히 더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아싸! 넌 날아가는 거야. 알죠? 그러니까 정밀조사로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끝났어. 따라서, 예, 기억은, 실험하고요. 니은은 탈락이에요. 기억 수렴 니은 탈락이니까, 뭐 답은 끝났네요. 그쵸? 보기 보세요, 보기. 보였더니, 기억은 정답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답은 1번 하면 3번인데, 아니다. 어우, 니은. 아니, 니은은 괜히 풀었다, 그쵸? 아니, 본인 보기 이렇게 거지같이 냈어. 니은은 괜히 풀었는데, 니은은 1번하고 3번에 니은이 없잖아. 어, 디귿도 풀 필요가 없네요. 디귿도 없네요. 니을만 풀면 되겠네. 왜 보기를 있다고 내고 있나, 이 문제를. 아무 생각 없이 보기를 준 거예요, 그쵸? 좋아, 디귿. 그래도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디귿 풀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1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인데 1번이 기억이고 3번이 기억 리을이니까 리을만 봐주면 되는데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디귿도 봅시다. 자, 시그마 n 이퀄부터 어디까지요? 무한대까지. 보기를 졌다고 해놨어. 아, 이것도 뭐 야, 끝났네, 그쵸? 아, 너무 쉬워서 그랬나? 이건 이제 끝났죠? 왜요? V7이 그랬어. 무한급수의 수렴발산 조사하기 전에 얘가 일반항이니까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일반항 갖고 와서 해당하는 무한수열이 어디로 가고 있냐? 뭔데 무한 1, 1로 가고 있네요. 0으로 안 갔죠? 0으로 갔을 때는요, 수렴할 가능성이 1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무조건 발산. 무조건. 왜? 막판에 계속 1을 더하고 있는 거니까 무한으로 발산하겠죠. 그쵸? 막판에 계속 1을 계속 무한히 더하고 있는 거니까, 무한히 1로 가고, 무한히 1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걸 더해준 놈은요, 발산할 수 밖에 없는 거라고. 띵킹. 이해됐지? 그래요. 리을 갑시다. 이제 리을이 관건인데, 시그마, n 이퀄부터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리을. 시그마 n 이퀄부터 어디까지요? 예,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엔 3n 마이너스 2, 3n 플러스 2. 부분수 나왔네요, 그렇죠? 3n 마이너스 2, 3n 플러스 1을. 자, 이거는요 수렴발산 조사해주고 만약에 수렴하면은 그 극한값, 수렴값 이 합의값도 구할 수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가자. 이건 부분수인데, 자 일단은 봤던 이걸 이제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바꿨다고 할까? 바꾸면요 무한대, 무한대 고반의 수는 무한대, 무한대분 1, 0으로 가네요, 그렇죠? 용어하면 수열의 값은 0으로 가니까 얘는요, 이 무한급수는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있으니까 정밀조사하는데, 정밀조사하는 방법은 요 기호를요, 리미트 시그마로 쪼개서 뭐라고 얘기했죠? 3단계 짝짝짝. 야, 쪼개자!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이퀄 1부터 n까지. 이제 n을 k로 바꿔요. 이 시그마 안에서는 k가 변수인 거니까, 3k 마이너스 2. 3k 플러스 1 분할 거니까 1 이렇게 1달라. 자, 이제, 일반 알았으니까 부분합 이걸 구하는 건데 이거 무슨 무수죠? 예, 고병태 부분무수죠. 부분무수, 그쵸? 그러니까 쪼개자. 자,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이퀄부터 어디까지요? n까지 한 다음에 쪼개요. 3k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를 3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부분수 쪼개놓고 보상해주자. 분모 곱해주면 됐고요.
3K 뿌릴, 3K 마이인데 3K 3K 지워지고요. 마이는 플러스로 바뀌어서 여기 3 남아요. 크로스 해가지고 정리해주면 분자가 3이 남을 거야. 얘는 1이잖아. 1이니까요. 앞에다 얼마를 보상해줘? 앞에다가 예, 당연히 3분의 1을 이렇게 보상해줘야 돼. 3분의 1. 다시 한번 이건 통분하면 분모는 됐고요. 올라가면 3K 플러스 1, 3K 마이너스 2. 써줄까? 암산 돼야 되는 정도, 그쵸? 플러스 1, 마이너스 3K. 바로 처리돼야 돼요. 안녕, 안녕. 플러스 1로 바뀌고 3대죠, 그쵸? 이 3이 남는데 원래는 1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등화 성립하려면요. 3분의 1로 보상해줘야지만 3이 약분되겠고 등화 성립하겠죠, 그쵸? 분모수 됐어. 다음에 이제 뭐 집어넣고 신나는 파티 시간. 네. 이제 2단계 이거 할 수 있겠죠, 분모수. 여기까지 갑시다. 그럼 다음 과제는요. 3분의 1이 앞에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나중에. 어떤 응용문제 풀 때가 뭐가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당연히 3분의 1만큼 틀리겠죠.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자 k가 1이면은요 넣어봐. k가 1이면은 1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k가 2면은요 이번엔 차이가 3이니까 좀 커. 2면은 2, 3은 6 4분의 1 빼기요 7분의 1 야, 그래도 3시간 다 없어지네 그쵸? 좋아요 그쵸? 좋아서 그래. 9 7분의 1 빼기 얼마입니까? 네, 다음엔요 3 넣어주고 있죠? 3, 4, 5, 10분의 1이요. 이렇게 나가서 n번째장이면 3n 마이너스 2분의 1. 다음에 빼기 3n 플러스 얼마 1분의 1. 여기까지 1달러. 그래서 문 닫고. 신나는 파티 시간인데요. 예상과 다르게 바로바로 지워지네. 그쵸? 당연히 첫 번째 것, 맨 마지막 것 남는데. n이 무한 들어갑니다. 3단계. 무한 때문에 찌찌가 0으로 가죠. 얘가 1로 가요. 앞에 3분의 1 있었잖아. 그래서 정답 빰빰. 예. 3분의 1로 이놈이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그쵸? 따라서 3분의 1로 수렴. 어휴, 선생님 문제 잘못 쳤다. 미안. 미안. 아, 큰일 날 뻔했네. 이거 3분의 1 맞아. 근데 문제가요. 얘가 3이네요. 미안. 얘가 3이야. 3이면은요, 이거 보상할 필요 없죠. 그쵸? 3이면 이거 보상할 필요 없죠. 그쵸? 없어서 어차피 수렴은 하는데 이제 보상은 안 하니까 어디로 수렴합니까? 예. 1로 수렴합니다. 선생님 문제 잘못 썼네요. 3이었습니다. 그쵸? 어쨌든 기억하고 리을은 수렴하고 니은 디귿은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다시 무한급수의 수렴 조건. 무한급수는 수렴하는 게 되게 힘들어. 그래서 수렴하는 게 몇 가지가 없는데 어떻게 조사하는 거야? 일단 1단계 일반항 파악하시고요. 일반항 파악한 다음에 바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일반항이 뭔지 알았으면 일단 걔만 리미트로 한번 보내봐. 이 일반항만 한번 보내봐. 보냈는데 걔가 0으로 안 가? 그럼 너는 끝났어. 무조건 발산. 됐지? 얘를 일반항인데 보내봤던 0으로 가. 얘도 리미트에 무한대로 보냈다. 얘도 무한대로 치지 0으로 가. 그렇다면 이제는 정밀조사 어떻게 하는 거야? 1단계 일반항 갖다 놓고 여기 있던 시그마까지 2단계 SN까지 구하세요. SN 구하고요. 쫙 나열한 다음에 N이퀄 무한대로 쏴주면 SN 구한 다음에 쫙 나열한 다음에 N이퀄 무한대로 쏴주면은요. 과연 이 값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정밀조사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까지 학습해 두기를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